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내용과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요. 저희가 양봉하시는 분들을 촬영하면서 여럿 만나봤는데 가는 곳마다 이 책이 한 권씩은 꼭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벌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저같이 양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양봉에 대한 도전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한결 권상원 선생님입니다. 네, 양봉 52주 저자 권상헌입니다. 처음 양봉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 농촌학교 선생으로 일할 때인데 군대 제대를 하고 68년도로 기억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벌 두 통을 갖고 오시더니만 저에게 관리하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큰 재미를 느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55년이 지났습니다. 양봉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붙지를 않았어요. 병원에 치료도 안 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서 그때는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이래 봤었는데 야 이거 책으로 편집해라. 책이 잘 팔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편집한 책을 첫 출판을 했었습니다. 강의도 많이 다니게 됐고 1000번 이상을 강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양봉 연구랄까 자료를 모으면서 책을 썼습니다. 병실에서 하나둘씩 작성한 메모들로 시작된 이 책. 양봉하시는 분들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권상헌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양봉 용어가 우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소초, 소강, 벌통을, 소상 이런 말들은 일본 책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양봉 책이 일본 책이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한자를 찾아 빌려 써서 일본어로 표기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아 이건 우리말이 아니다 시작해서 우리말로 바꾸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양봉 용어를 접했을 때 생소해서 참 외우기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일벌을 동봉이라고 부른다던가 벌통을 소상으로 부르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봉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자유.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리법에서 간격법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양봉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양봉학자죠. 랭스로스가 쓴 거기 보면 3.5mm를 표준 규격입니다. 벌집, 소비라고 부르는 벌집을 중심에서 중심의 3.5mm인데 독일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3.5mm 간격으로 벌집을 배열을 하니까 산란도 잘 나가고 꿀도 많이 들어온다. 저는 관리해보니까 우리나라 벌들은 분봉열이 일어나요. 양봉은 어떻게 말하면 분봉열과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봉열을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간격법입니다. 0.8mm의 간격을 띄우면 헛집을 짓지 않아요. 헛집을 짓지 않는 간격을 두고 옆에 벌이 쉬는 공간을 두니까 그러니까 벌에게 자유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러니까 내역벌과 외역벌이 자기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간격법과 벌이 쉬는 공간을 둔 것은 우리나라 양봉관리법의 독특한 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유기양봉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유기양봉이 어떤 건가요? 양봉 선진국에서도 꿀에 살충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는 양봉을 한번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양봉에서
살충제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양봉을 실험삼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근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살충제를 쓰는 벌보다 더 잘 큽니다. 더 잘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갖고 유기양봉에 관한 글을 요사는 계속 발표를 하고 책을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상원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꿀이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전체 식물의 종류를 다 합쳐도 한 4,000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4,300종이나 되고 그 4,300종 중에 밀은 식물도 피나무를 비롯해서 시나무 굉장한 좋은 밀은 식물이 있습니다. 밤나무 꿀도 만화과 꿀을 능가하는 성분들이 나옵니다. 최고 품질을 낼 수 있는 기후와 풍토와 식물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가 밀어나만 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꿀로 세계 최고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양봉 52주의 저자 권상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